사실 어제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어떤 적극적 매도, 어떤 공격적인 매도가 있었고 시장도 크게 출렁이는 상황이 있었지만 이 상황에서 버티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은행 업종이었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미국의 FOMC 일정 등을 앞두고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금융주에 대한 어떤 투자 판단의 관심 등이 조금씩 높아지는데요. 문제는 현재 우리 시중은행주들의 주가 수준이 조금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느낌을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많이 느끼시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은행 업종에 대한 투자 판단, 주가 수준에 대해서 먼저 의미를 찾아보죠. 자, 우선은 지금도 좀 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우리가 뭐 코스피 대비해서 한 20% 이상은 사실은 은행주들이 많이 올라왔긴 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사실은 뭐 은행주를 평가를 할 때 보면 PBR 개념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뭐 하나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뭐 0.55배 정도, 그리고 신한은 0.66배 정도, 그리고 KB가 0.66, 그리고 신한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0.77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도 우리가 최소한 뭐 한 배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0.8배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것 때문에 정상적인 밸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 자체가 좀 많이 싼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올해 내내 금리 인상의 시기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무조건 은행주는 올해 내내 계속해서 갈 수 있겠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그동안 워낙 많이 깨져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출 금리가 안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금 금리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예대 마진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NIM 같은 지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정도 가격도 아직까지도 싸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물론 급격한 상승보다는 아주 서서히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요즘 이제 은행주가 좀 급하게 올라왔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이 쉴 때 그 시장이 전반적으로 눌릴 때는 은행주들의 배당 성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좀 강하게 오르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모멘텀이 또 다른 데서 없어지니까 사실은 이제 시중금리는 올라서 대출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다. 뭐 이러면서 또 많이 올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구조 조정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거의 뭐 많이 했기 때문에 고정비 부담도 좀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또 오르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시장 안에는 항상 호재와 악재가 모든 업종이라든지 종목들이 같이 있는데 호재만 보려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 정말 호재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호재만 보려고 하는 이유 자체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은행주들이 그만큼 뭐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2007년도 주가가 23,000원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올라서 13,800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만 원에서 13,800원까지 오르니까 은행이 38%나 올랐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원래 봤던 밸류에 비해서는 여전히 싼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안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뭐 이제 정책이라든지 여러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뭐 대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있습니다만은 화면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대출 증가세라든지 하는 부분 가지고 이제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기보다는 순이자 마진 추이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는데 이거는 그 부분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자면 향후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번에 우리도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살짝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대 마진이 계속해서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가가 만약에 이제 좀 올랐기 때문에 누린다라고 하더라도 그 누리는 부분이 누림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얘기가 나오는 게 저번에 이제 뉴스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시티은행에서 점포수 엄청 줄였다. 뭐 시티은행만 줄인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다른 은행들도 점포수를 지금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점포수 줄인다라고 하는 부분은 고정비가 굉장히 좀 감소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대 마진으로 인한 이익 상승 부분뿐만 아니라 원가의 어떤 감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해가 올해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잠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다소 좀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인하기조보다는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골자로 시장에선 지적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장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아졌고 우리도 당장은 아니지만 곧 금리 인상 기조로 선회할 가능성 자체가 커졌다라면 이 같은 환경 변화가 은행주의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가 상당히 조금 주목되는 측면이에요. 앞서도 순이자 마진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예대 마진 확대는 당연히 수익 개선에 긍정적인 면을 줄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자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줘서 대출 자산이 부실해지게 될 경우 충당금 이슈 등으로 인한 오히려 장부 가치 훼손 우려 등이 은행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먼저 고려를 해야 될까요? 저 우선은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순이자 마진 자체가 지금 현재 앞에서도 잠깐 그래프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장 순행하는 모습입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대출 뭐 증가율이 지금 최근에 뭐 5%가 안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순이자 마진이 올라가면 주가는 당연스럽게 우상향해 주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나라와 이제는 동급이 돼버리는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번에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는 우리도 올려야 되는 시점이 나오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그널을 준 거다라는 거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시그널 하나씩 하나씩 주면서 아마도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아마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걸로는 아마도 올해 말 정도에 한 번 정도는 금리 인상을 우리나라도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옐런 의장이 계속해서 우리 물가 상승은 어떻게 보면 잘 잡은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경제 전망 계속해서 좋아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이번 달에는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할 것 같고 아마도 하반기에도 한 번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모습에서 시장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가고 있는 모습 더 이상 돈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더 회수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은행 쪽에서는 계속해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당연히 긍정적인 모습은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금리 부분을 사실은 올리는 게 맞죠. 올리는 게 맞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올리면 가계 대출이 너무 커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계에 대한 부담을 주게 되고 그럼 금리 올라가면은 소득은 안 늘어나는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기본적으로 가처분 소득 자체도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소비를 통해서 이제 경제를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이번 정부의 어떤 로드맵에 이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올렸다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올리기는 사실 조금 힘들지 않을까. 기본 정책에 좀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규제 정책도 예전하고는 조금 다른 정책들로 지금 미리 좀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TI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신 DTI라고 이 협의 중입니다만은 얘기를 해서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사회초년생이 평생 동안 벌 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한도를 정한다든지 어차피 모기지로 들어가면 뭐 30년 동안 갚고 이런 부분이니까 뭐 그런 부분으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채비가 갖춰져야지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그 발언하신 부분에서도 저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들으면 이게 양쪽 하나 이게 금리 인상을 빨리 안 하겠다라는 쪽으로도 들을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금리 인상 얘기를 안 하다가 이번에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이 강한 거 아니냐. 두 가지로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이제 완화 쪽으로 코멘트가 한 두세 번 더 나왔기 때문에 급하게 올리지는 않겠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은행주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이 긍정적인 호재인 건 맞잖아요. 근데 앞서서도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가계부채는 늘어나는데 금리는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그 대출자산 부실이 정말 저는 조금 그래도 은행주 호재만 본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그래도 조금 우려되는 변수들이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싶어요.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을 해드릴 때 물론 가계대출 부분의 부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금리 인상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가계부채가 제가 가계의 어떤 부실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부러뜨릴 거냐 부러뜨리지 않을 거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아까 이제 DTI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좀 체계적으로 이제 뭔가 제도화를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스크 관리를 지금 엄청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대손 부분이 그 가계대출이 문제가 가만히 보면 이래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세 자금 물량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 배분위로 봤을 때 이제 아래쪽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은 이제 뭐 대출을 받아서 이제 전세를 얻었다면 아니면은 이제 집을 막 무리해서 샀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진다든지 금리가 조금 올라갔을 경우에 이제 대손이 은행의 대손이 크게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월세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집을 살려고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은행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죠?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보통 그 금리가 올라가서 가계 대출, 은행과 연계됐던 가계 대출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많지는 않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제2금융권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문제가 좀 더 심각하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행주는 우려되는 부분이 없나 봐요. 네, 제가 생각을 할 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긍정적으로 일단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리스크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최근에 시티은행이 점포수를 왜 그렇게 줄였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번에 인터넷뱅크 자체가 굉장히 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그 은행 그 예금을 드신 분들도 국민은행 잘 안 가거든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거나 핸드폰으로 하지.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인터넷으로 하거나 핸드폰으로만 사용을 하면은 금리를 더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인터넷 은행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얘기가 나오는 게 네이버하고 같이 연계를 하려고 하는 은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신한지주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인터넷 뱅크 관련돼서도 어떤 대처 방안을 지금 속속들이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엄청 싸요. 엄청 쌉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 같은 경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삼성 갤럭시 처음 나왔던 제품을 지금 재고로 가지고 있으면 재고 부분에 어떤 비중이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PBR 1배 미만으로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고가 돈인데 이게 PBR 1배 밑으로 내려가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1배 미만이 아니라 0.5배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싸다 이렇게, 그 부분이 지금 매력이 좀 발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어떤 모토 자체가 가계 자산을, 가계 소득을 높여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죠. 또 한쪽에서는 조금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게 되니까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침체 내지는 하락을 보이게 된다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감소하게 되니까 내가 일자리를 찾아서 돈을 많이 벌게 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겠죠.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정책 기조 자체가 유지된다라면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과 같은 이 같은 자산 시장은 쉽게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은 다소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은행 업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역시 이 정책적 변수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현 정부는 8월까지 가계부채 대책을 준비하라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이미 어떤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은 들썩이는 변화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8월달 이 같은 가계부채 대책이 등장을 하게 됐을 때 은행주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점검을 해본다면 어떤 시나리오를 우리가 그려볼 필요가 있을까요? 우선 가장 큰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오늘 부동산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정말 앞에서 우리 강준혁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부러져버리면 그때부터는 은행주까지 부러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부러지게 만든다면 이렇게 만약에 은행주들이 많이 안 좋게 움직여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도미노 현상이 아마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지금 이번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어떻게든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LTV나 DTI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적용을 숫자를 바꾸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기 이쪽으로 가면 충분히 주가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계속해서 아마도 흘러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 이런 모습 아마도 당분간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2015년 종합대책 이후로 어떻게 보면 대출 증가율 같은 경우가 하락 추세를 워낙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즉 대출 증가율 같은 경우는 계속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하락할 게 거의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본다. LTV하고 DTI 부분은 그냥 그 가계대출 부분에서 무조건 규제를 강화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가계대출 부분에 대해서 뭐 해결점을 도출해내라. 해결점을 도출해내라라고 하면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가계대출을 말하니까 무조건 줄이자.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도출할 이유가 없죠. 그냥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도출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어떤 뉘앙스를 좀 받았냐면,
사실 이제 가계대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고 가계대출 부분에서도 아시다시피 대부업이라든지 금리가 비싼 이런 쪽에서 아마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소득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그쪽에 이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득 중심의 어떤 경제 성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어렵죠.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단순히 이 부분이 가계부채가 크니까 그냥 한 방에 쪼아보자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가계부채가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은 개별 가처분 소득을 조금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아니면은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안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안정적으로 갚게 해줄 제도적인 어떤 방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은행의 어떤 부분, 은행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대손을 줄일 수 있는 어떠한 요건도 될 수가 있죠. 뭐 그런 식으로의 어떤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무조건 이제 부동산 대책이 이제 나온다더라.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부동산 대책이 나오니까 부동산을 부러뜨릴 거야. 아니면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인데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방안을 모색을 하라 그러니까 아 이건 무조건 줄일 거야. 이제 무조건 갚아야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2차원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은행 업종 내에서의 선호주를 한번 꼽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시중은행 종목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어떤 랠리가 강한 편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는 또 대조적으로 지방은행주들의 경우는 조금 숨고르기를 보이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선호주들은 어떤 것들인지 마지막으로 제시해보죠. 자,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래도 계속해서 가는 놈이 간다고 계속해서 시중은행들이 계속해서 움직여줄 것 같습니다. 가장 꼭 거기에서도 밸류에이션이 가장 싼 하나금융주주 같은 경우가 가장 저평가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 같은 경우도 가장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주식을 가장 큰 뭐 선호주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외환은행하고 합병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시너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나기 시작하는 이런 단계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성장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회사가 바로 이 하나금융지주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얘기 들을 때마다 요즘 우리나라 종목이 예전에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야 금리 올라가면 은행주야? 그럼 은행주 중에서 뭐 살까? 그럼 대충 나눠 사봐. 뭐 이런 식의 분위기였다면 요즘 굉장히 좀 세분화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실은 탑픽으로는 이제 기업은행 쪽으로 일단 보자.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이제 가계부채라든지 하는 부분에 부담이 적더라도 기업은행은 조금 이제 그러한 부담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일단 했는데 사실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량이 좀 많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되기 때문에 배당을 생각을 한다면은 그쪽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오늘 무슨 업종이 가장 좀 갑자기 세게 올라간다고요? 조선 업종이 그렇죠? 네. 조선은 어디에 있죠? 대부분 이제 경남이라든지 저 남쪽에 남해안 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게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전에 조선업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다 보면 이쪽은 대부분 이제 부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조선업이 안 좋아지면 이쪽 은행, 소위 BNK 같은 경우에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은데, 수주도 들어오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돌아서고 있는 뭐 그러한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BNK도 충분히 관심이 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금리 올라가면 은행주 그냥 사자. KB금융부터 시작해서 주를 한번 사보자. 뭐 이런 식의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 때문에 같이 안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LG화학은 가는데 삼성 SDI는 안 가고 뭐 LG 디스플레이는 가는데 삼성 SDI는 안 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같은 업종 내에서 같이 움직이는 경우보다는 개별 모멘텀에 의해서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은행 업종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우리 경제가 저성장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 증가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금융산업의 역할이겠죠. 그 선두에 서 있는 은행 업종 등에 대한 관심은 이번 상승장에 대한 어떤 호흡과 가치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케인잭 스타 매니저먼트의 강준혁 대표, 한국투자증권의 김건진 팀장, 정윤서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